14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파트를 보겠는데 찾았나요? 자, 1번 보시면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시행자들 아까 시행자 중 조합은 절대 될수 없고요. 나머지 시행자들이 이제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시행자라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이 민간 사업 시행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들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쭉 있었잖아요. 이때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중 조합은 절대 될수 없고요. 나머지 자 시행자들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사업 시행 절차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상태니까 사업 들어가게 된 시행자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은 가능한데 추가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 동의를 얻어야 마침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번인데 어떠한 동의를 받았냐?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면 상등으로 나눠가지고 바로 3분의 3을 자기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자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2분의 3의 동의를 받았다. 그 말은 10명 있다고 가정할까? 10명 있다 가정합시다. 10명 중 5명이 바로 동의를 낼수 있나? 그 정도 땅값이면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서 줬고요. 반대파가 5명 있다. 그러면 이자들 의사에 반해서 이것만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는 이런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 필요 없이 민간사업시행자와 달리 공공사업시행자는 여기 있는 토지 등을 다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누가 수용할 때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민간사업시행자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2번. 그리고 이 수용을 하게 될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만들어지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어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서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바로 아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부여된다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가로 2번입니다만은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어치 등의 보상 범위를 공, 치, 법 이렇게 하겠어요. 공짜고 치짜 법자 따서 공치법을 준용하긴 하나 공치법에서 수용권을 인정하는 절차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절차인데요. 그에 대한 팀으로서 여기서는 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특별히 부여되므로 이때 이것만 받아들이면 세부 목록 고시만 있으면 별도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 없이 수용을 하도록 특별히 인정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가로 입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용 내용,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관계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채권. 이건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관심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1번. 이때 토지수자 원할 때만 발행해주고요.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됩니다. 전부 안 되고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줄 때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2번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후 부도날 우려도 있고 파산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을 받을 때만 발행을 허용합니다. 중요해. 그러나 공공 사업 시행자는 국지전공이라고 그랬죠. 그네들은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이 가능합니다. 가로 4번 1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으로 발행을 허용합니다. 무기명증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1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바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비춰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토지상환채권을 이전에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상환채권 이전에다 줄 것이고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A가 이 도시법관의 토지 소유로서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한테 하나 받아놨다면 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토지상환채권에는 1억 5천에 상당한 걸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1억 7천에 누가 사겠다면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팔기 싫다 그러면 그 김영주권인 이 채권을 바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받으세요. 질권의 목적으로 그것도 줄 것이고 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증권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 빌려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247페이지 5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나올 겁니다. 이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바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서 바로 중검사를 받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음을 그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게 중검사예요. 중검사 떨어지면 이제 공급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가로 3번의 내용 공급 방법이 나와있죠. 마지막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성토지 등 공급은 경쟁 입찰로 매각해서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3번이 예외인데요. 추천범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익약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2번 중요합니다. 추천범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330평트 이하인 단독택용지 공장용지 이런 용지에 대해서는 추천범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가 바로 주택에 따른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중 임대주택 건성지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수익약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1번 받으셔야 학교용지, 공공청소용지 이런 것들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 국가지자체에게 주는데 이럴 때는 국가지자체 어세에서 땅 받아가서 해서 계약서 써줍니다. 이걸 수익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 읽어두세요. 고시한 실식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을 유지관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할 때도 수익계약이 허용되고 4번 꼭 봐두세요.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상환 조치할 때도 수익계약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5번 꼭 읽어두세요. 그 토지 규모 토지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춰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공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 인정할 때도 수익약방법으로 가능합니다. 9번 경쟁 입찰 추천 방법에 붙였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유찰되었습니다. 이해상 유찰되게 되면 바로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원형지 공급 개발이 나올 것입니다.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우월의 상태의 토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을 지정했던 이 안에 편입된 땅들, 논밭, 야산이 주로 편입된다고 그랬죠. 이때 이 시행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수용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바로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바 야산 이것을 원형지 그래요. 원형지. 뭐라한다고요? 원형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우월의 상태 토지를 원형이라는데 이 원형지를 그냥 그대로 싸게 공급해서 공급받은 자가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원형지 공급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때 시행자가 바로 원형지를 공급해서 싸게 공급하게 될 때 아무에게나 공급할 수 없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5명에게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합니다. 5명이 누구냐? 바로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 보시면 다섯 명은 바로 국지공이 보여요. 국지공. 1번 국지, 2번 공공 기관 할 때 공, 지방공사 할 때 공, 국지공이 보이죠. 그리고 4번 그 국지공이 복합개발리아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특히 5번 학교 부지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한 자, 이런 자에게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데요. 원형지는 아주 싸게 공급되는 겁니다. 아주 싸게. 그래서 이걸 시행자가 공급을 하게 될 때 지정권자님한테 승인을 받고 공급하는데, 이때 공급 면적이 중요합니다. 가로 2번인데요.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발격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한정하느냐? 3분의 1로 한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3분의 1. 여기 원형지를 공급할 때 이 도시발격 전체 면적,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전체를 다 원형지로 공급할 수 없고 이걸 3등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만 가능하지 3분의 1도 안 되고 2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얼마까지만 가능하다고요? 3분의 1.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수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2번 3번 꼭 읽어두세요. 선정 방법. 원형지 개발처를 선정할 때는 아까 국지공을 원형지 개발처 선정하다 하면 땅 사고 싶으면 와 사가세요라고 원형지를 줍니다. 이걸 원형지 공급자, 원형지 개발처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요. 근데 원형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게 될 때의 원형지 개발처 선정은 경쟁 입찰로 붙입니다.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가로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바로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만약 원형지 땅에다 뭐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공사비가 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합쳐요.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감정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6번 통과. 6번 이 원형지 개발자가 이 땅을 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팔면 전매차가 엄청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못 팔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지자체에 따라 줄까 봐요. 국가하고 지자체는 밑줄 꺼가지고 가로 안에 즉시 매각할 수 있다고 쓰나요? 공급받자마자 즉각 매각이 허용된다. 그래, 이 국가하고 지자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즉각 매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자는 10년을 보면서 매각 제한을 받는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252페이지 나옵니다. 제6절 환지 방식을 보죠. 자,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사업 공사를 들어가기 앞서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 했죠? 뭘 작성한다고요? 환지 계획. 이때 가로 1번 꼭 읽어두셔야 돼. 시행자는 도시발사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박스 안에 있는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꼭 작성한데, 환지계획 작성할 때 포함될 내용은 1. 전체적인 환지설계.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라는 전체적인 환지설계를 꼭 집어대야 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시킬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환지설계 담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필지는 A한테 준다, 이 필지는 B한테 준다. 필지별로든 환지명세 정하고.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땅 주인 중 환지를 받지 않고 돈 받고 나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누군가 필지별 관리비는 청산 대상 토지면서 꼭 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받아온 채비는 이걸로 하겠다. 도로 부지는 이렇게 하고 공업비를 이렇게 하겠다. 보류 명세 이런 것들을 꼭 정합니다. 만약 입천지를 설계하게 됐다면 입천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입천지가 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됩니다. 입천지는 필수인 거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아까 입체환지는 토지수자 또 건축물수자 신청받아서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만 바로 입천지에 가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꼭 받으시고 5번은 참고로 봐주셔야 돼요. 입천지를 계약하는 경우는 입천지용 건축물 영사하고 공급방법 규명하는 내용을 꼭 포함한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환지계획 작성기지 나와요. 1번 꼭 받으세요. 아까 환지계획은 적응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A가 정전토지 여기 구석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 비서뜯다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제자리 환지, 원 위치의 환지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주는데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일곱 가지를 꼭 종합 고려해서 정해줘야 돼요.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중에 토질, 수리, 물을 이용물입니다. 수리, 토질, 토질, A의 땅이 옥토에 있다면 옥토 주는 것이고 A의 땅이 안반 있는 땅에 있다면 안반 땅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질이 중요합니다. 수리, 물을 이용물을 말합니다. A 땅이 저 하천변 옆에 상류 쪽에 있었다면 상류 쪽에다 줘야 돼요. 만약에 저 사업장 옆에 하천이 있었다 그러면 상류 쪽에 있으면 상류 쪽에 하류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상류 쪽에 있는 땅 주인이 물을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땅 주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물을 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A 땅이 상류 쪽에 있으면 상류 쪽에 줘야지 하류 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수리라고 합니다. 유용상 환기 일곱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곱 가지 약조로 꼭 기억하셔. 위, 지, 면, 머리 자 따서 토, 수, 리, 환.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리로 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딱 봐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보르지란 말 나오죠. 보르지 따 줄까 봐요. 보르지는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보르지하냐? 채비자하고 공공설용지. 잤나요? 그래, 시행자가 정전토지서에게 땅 주지 않고 보류시킨 땅을 보류자고 그래. 이 보류자 가지고 아까 뭘 한다고 했어요? 봐보세요. 보류자 가지고 보류시킨 땅 가지고 채비로도 쓰고 공공설비로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요, 그 밑에 2번 읽어두셔. 환지 방식, 아까 했어. 환지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 아까 했죠. 설명했죠.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이전 방식,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로. 근데 입천지는 환지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 이전 방식. 아까 했죠. 다만 무허가 건물주에게는 입천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주에게는 입천지 해줄 필요가 없다. 꼭 아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25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256페이지 보면 환지 부정이 나요. 환지 부정 뜻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지정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환지를. 알겠죠? 그때 경우수가 크게 몇 가지 있냐. 첫 번째 보면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하나 동의한다. 그럴 때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합니다. 이때 환지를 신청과 동의하에 지정을 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지금 토지세가 땅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봐보세요. 여기 이 땅 주인이 뭐 갑이라 합시다. 갑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그리고 신청이라든가 동의 받아가지고 환지 부정을 원해. 그런데 갑의 땅 속에 갑의 친구가요 임차권자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환지 받으면 갑이 이쪽으로 환지 받았대. 근데 이쪽으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갑의 임차권자도 여기 잔여 기간을 사용시 가면 되거든. 임차권도 따라가요. 임차권도 공사 끝나고 나서 환지 받으면. 근데 임차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그럼 아예 환지 안 받겠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시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자의 동의 꼭 받아야 된다. 환지 안 줘도 되겠니?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자가 동의 안 내주면 환지 정해서 임차권자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두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 다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 중인. 2번, 두 번째, 시행령은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다른 토지는 환지 대상에 취해서 환지 부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저 밑에 2번호 건너뜁니다.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아까 했어요. 시행령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그게 증환지. 같은 말, 증환지 쓰고.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다 줄 것이고 가만지. 이따가 중요하죠. 그때는 청산금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이면 오른쪽에 넘어왔습니다. 채비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용,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정할 수 있는가? 보류지. 그중 할 때 그가 보류지라서 보류지 중 일부를 무엇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가? 채비지. 그래, 중해.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만 받으세요. 입천지 뜻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따르면 신청마다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바란다고요? 입천지라고 해요. 입천지.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60페이지 가로 6번 환지계획에 인가 나올 겁니다. 자, 아까 시행자가 환지첨을 행하기 위한 구체계획으로서 환지계획을 확 정했는데 환지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환지계획 정할 수 없어요. 인가받아야 돼요. 그때 가로 1번 중요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대표로 조합 써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조합이라든가 토지 소유자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아까 행정청 뜻은 말씀드렸죠. 행정청 누구를 말했어? 국지를 말했죠. 국지. 국가 지방 자산체. 그래 국가고 지방 자산체가 아닌 시행자. 그러면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대표로 뭐 도시발전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얘네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특별자들사 줄 거예요.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못 받아라? 인가. 인가권자도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면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확장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면 바로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면은 3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가로 1번 사용 수익 정지에 나올 거예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로 결정된 토지 수는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분의 사용 수익을 정식시키겠다.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되는가? 30일 이수치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65페이지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완성됐다 합시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정권자님한테 준검사 받았습니다. 준검사 받았다면 더 이상 공사할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준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이 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자기 땅도 아니고 종전 토지서도 이렇게 환지 받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환첨을 해서 땅 주인한테 주는데 몇 천에 줘야 되냐? 60인에 줘야 됩니다. 줄 때는 반드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획도만 줘야 된다. 오늘 환지첨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건 A거다, B거다, C거다, 뭐 A거다, D거다 라고 알리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고했다면 다음날 0시 1초가 되면 환지단 소유권을 각각 취득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그리고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입찰지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입찰지 받았다 합시다. 입찰지를 받았던 건축물로 그 구분 소유권 대지 지분에 만약 정전 토지 소유자가 정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돈 빌리다 썼다. 그런 상태에서 입찰지 신청해서 입찰지 받았다. 그러면 정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도 입찰지 대상으로 넘어와서 설정권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언제 넘어와서 전자권 간주되냐면은 여러분이 입찰지 신청해서 입찰지 받았다.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권유를 받는 시점도 바로 한층 공고를 담당해 취득하거든요. 그때 정전 토지에 있는 저당도 따라서 전장고를 간주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청상을 줘봤습니다. 아까 여 증환지 가만지 그럴 때는 돈을 줘본다고 그랬죠. 청상금. 이 청상금도 언제 확정되냐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됩니다. 확정된 그 청상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 주는데 외해지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청상금은 징수할 권리 교부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청상금 액수의 결정은 언제 하냐면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해요. A건 얼마 청상 주어야겠다, 뭐 B건 얼마 줘야 될 건데 이런 액수를 결정하는데, 그러나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은 바로 환처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물 교부할 때 액수를 결정해서 줘도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 환지처분, 환지처분을 행해 줬던 시행자는 만약 오늘 환처분 공고했다 라고 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바로 등기소에 가서 서류 갖다가 이거 A겁니다, B겁니다, C겁니다 라고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시행자 행정청이면 촉탁이란 말 쓰고, 행정청이 아니면 조합 같은 친구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14일 내 등기를 해줍니다. 그때 등기를 마친 때 A가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하고 B가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바로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이미 소유권은 취득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아까 여기 만약 이 채비지, 이 채비는 누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가져냐? 시행자가.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바로 언제 가냐?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역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공원이 있다, 도로가 있다, 이런 부지, 이런 것들 보류지라고, 보류지. 뭐라한다고요? 보류지. 이 보류지는 환지에서 도로는 도로 관리청에 준다, 공원은 공원 관리청에 준다라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해놔요. 누가 가냐? 누가?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내용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보십시다. 265페이지 환처분에서, 환처분 1번 보면 환처분한 시행자가 환지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종전 토지 가는 권리를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고 많음의 그걸 가부적이라고 그래. 가부적에 대하여 금전을 청산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이건 참고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가로 4번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가서 중호서 받아냈다면 며칠 내에 환처분을 해서 줘야 되는가? 60일.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사 받지 않고 공사를 공고하고 끝내는데 60일 내에 환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시행자는 무슨 환처분을 할 때 무슨 계획도만 해야 되냐? 환직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 중요해. 환직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 알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간보 공부해서 공고하면 끝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환처분 공고를 했다면 그 효과, 가로 3번에 1번 중요하죠. 환지에서 정하지는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간주해서 종전토지단 소유권이 환지로 넘어온 걸 간주하여 환지단 소유권 취하냐? 체크.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그게 중요하죠. 이때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단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하냐? 오늘 환처분 공고가 있었다면 24시가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동그라미 넘어가고 넘어가서 3번 봅시다. 소유권 저당권 이전, 입찰한지 처분 아까 했죠. 환지계에 따라 환지를 처분을 받은 자가 환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처분에 따라 건축물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은 토지 권유를 취득한, 이게 입찰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을 일부하고 토지 공유인의 전장을 간주된다. 중에 언제 넘어와서 전장을 보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부터 넘어온다 이거죠. 넘어 따라온다. 4번 1번 중요합니다. 4번 1번 채비는 시행자가 보류는 환지에서 정한 자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에 해당 소유를 취한다 이 정도. 그런데 이미 처분의 채비는 그걸 사갔던 사람이 소유권 예등권 마친 데 취득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통과 통과 통과하고 268페이지 5번 청상을 봅시다. 그 위에 환지등기 보죠. 환지등기 1번 받으세요.
시행자는 환치문이 공고되면 공고 후 며칠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을 해서 끝내주라든가 10살 수취과시. 그 다음에 5번 청상문 나오죠. 청상문 뜻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쭉 내려가셔서 어떤 거냐. 가로 2번 1번 법적 성격이요. 청상문 징수 청상문 교부. 징수는 증오한 지시. 교부는 감한 지시. 그때 징수하는 청상문 부당이득금을 성자했습니다. 교부는 청상문 마지막에 손실보상금 성자했지 위반한 침해에 대한 배상금 성자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 4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청상문 환치분을 할 때 결정하는데 다만 마지막에 환지 부정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상문을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확정. 환치문 공고된 다음날. 징수 교부 시기. 그래 가로 6번 7번을 묶어요. 가로 6번과 7번 묶어서 가로 6번이 원칙 가로 7번이 예. 그래 원칙은 환치문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상을 징수하고 교부합니다.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합니다. 다만 환지 부정 토지는 환치문 자체가 없으니까 바로 환지처분 전이라도 아까 청상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6번 아까 청상은 환치문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상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7번 외해가 인정됩니다. 바로 끝트리가 중요해요. 바로 이의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주어 청산금은 그것도 줄 것이고 처음에 청산금은 밑에 줄 이의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서 두 번이나 없다 없다 이런 것에 있다 있다 중요합니다. 있다 있다. 뭐 어렵게 안 나요 공법은. 있다 있다인데 시험에서 없다 없다. 그리고 저 10번 아까 했으니까 꼭 수치 암기하세요. 몇 년이다고요? 5년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271페이지 제7절 중검사 가로 1번 보시면 검사 신청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중검사권자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사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즉 지정권자가 아닌데 시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사업 공사 끝냈다면 밑에 공사료 보고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중검사 받았냐? 지정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받는다? 지정권자. 그 정도 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중검사 및 조치 바로 1번 찾았나요? 자, 지정권자는 중검사 신청 받아서 검사를 한 결과 사업이 실시계획도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중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료 공고에서 마무리집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행자 지가 지정권 자체가 시행자다. 가로 2번. 지정권 자체가 시행자였다. 그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사업 공사 완료되면 자기한테 중검사 받지 않고 그냥 공사료 공고 마무리진다. 그 말이에요. 가로 4번. 이 중검사 전, 공사료 공고 전에도 조성 토지 등을,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채비지만은 시행자가 공사 완료 공고 전, 중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비는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요. 채비는 시행자 이렇게 찍어 놓고, 이거 채비로 쓸 거야 라고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저 뒤에 27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78페이지 도시개발채권은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험에 나온다. 이 도시개발채권 옆에 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 토지상환채권과 비교. 토지상환채권과 비교. 썼나요?
토지상환채권과 비교를 하는데 245페이지 쓰나? 245페이지. 자, 이 도시발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1번 시도사인 지자체장 갖다 줄 거예요. 지자체장에 갖다 줄 것이 시도사 써요. 시도사. 그래 시도사인 지자체장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군객 시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가로 2번의 박스 안에 2번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를 받게 되는 자가 건공 토토토물 6명이 있는데 그중 토지 한계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채권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을 보시고 가로 3번 이 시도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무분별하게 몽땅 발행해서 갚지 못하면 시도가 부도 파산 나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죠. 그래서 시도사는 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 시 1. 채권 발행 총액 그 다음에 4. 상환 방법 이런 건에 대해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가로 4번 1번 이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할 때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거기서 잘라요. 있다 말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상환기간 중요합니다. 이 도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합니다. 5번이 가장 깊은 뜻입니다. 이 도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원금을 받아갈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걸 상환이라고 하는데 상환일이 도래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받아 오늘이 상환일 합시다. 오늘부터 상환을 해주는데 받으러 안 옵니다. 몇 년 동안 받으러 안 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받아가지 못하냐? 5년. 원금은 5년이고요. 이자는 2년입니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돼요. 아까 청산금은 소멸시효도 5년, 이 채권의 원금도 5년입니다. 이자만 2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래서 이자할 때 2동 감치고 2년할 때 2동 감춰서 입고로 이자는 3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저기 284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284페이지 9번 행정심판이 나와있죠. 이 법에 따라 이 법은 도시개발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 시행자 할 때 떠맞춰봐. 시행자에 따라 떠맞춰가지고 거기다 써. 입꼬리에서 같은 말로 행정청이 시행자입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정청이 시행자 아까 국가지자체가 있었죠. 그네들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냐? 행정심판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한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행정청이 한 시행자는 대표로 조합, 토지소자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도 사업자 여러 가지 처분 내리죠.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기해야 되냐? 지정권자 꼭 알았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정비법 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었다 하죠.